안녕하세요, 하이입니다. 오늘 비디오로 포스팅하려고 하는 한 저는 BLC 엔젤입니다. 교배종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틀레어고요. BLC 3속간 교배종입니다. 브라자볼라, 렐리아, 카틀레아. 예.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두세 번씩 빕니다. 올 봄에도 비디오로 뭐 개화해서 포스팅을 했지만, 여기가 올봄에 폈던 자리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신화가 올라왔었는데 여기서 제가 8월달에 물 주다가 여기 고였는 걸 모르고 썩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꽃을 못 봤지만 세 번째 신화가 바로 이어서 꽃을 개화시켰습니다. 보시면 교배종 카틀레아들이 개화철이 있는 건 아닙니다. 원종같이 원종처럼 뭐 봄에 핀다 가을에 핀다 이런 게 아니고요. 그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신화가 올라오면 그냥 개화를 합니다. 주로 컨디션만 좋으면.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대공이 이렇게 쭉 자라서 대공이 자란 다음에 잎이 나고 대공과 잎이 완성되면 꽃집이라고 하죠. 꽃집이 생겨서 꽃이 쭉 핍니다. 이렇게. 아, 뒤통수도 멋지네요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키운 지 이제 한 2, 3년 정도 된, 3년? 제가 난 생활에 3년 안 됐으니까 한 2년 좀 안 됐는데 그동안 되게 굴피에 딱 잘 달라붙었습니다. 지금 현재 가을 성장기라서 이렇게 뿌리 성장도 왕성하고요. 이 뿌리가 벌써 한 2년 정도 된 묵은 뿌리고요. 2년 동안 뿌리 거의 안 마르고 잘 살았죠. 예, 보시면 이렇게 해고도 지금 안 떨어지려고 딱 들러붙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해고가 아니라 굴피에도 딱 잘 달라붙어 있습니다. 예. 지금 핀 지 한 3일 정도 되었는데 향기가 엄청 펄펄 납니다. 옆에 워크리아나도 있지만 이 워크리아나 향기랑 지금 짬뽕이 돼갖고 무슨 향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좋은 향기들이 풀풀 납니다. 예. 집사람은 이 워크리아나를 더 좋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워크리아나보다는 요게 더 좋습니다. 왜냐면 무조건 꽃은 크고 빨갛고 노랗고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. 무조건 큰 게 장땡이에요. 이 같은 경우에는 꽃 크기가 한 11cm, NS 11cm인데 NS라고 하면 페탈 거리 요게 NS라고 합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요게 한 11cm니까 크죠. 보면 오른 손바닥만 합니다. 쭉 핀 손바닥. 그리고 요게 지난번 폈을 때는 페탈 요거죠. 요 페탈이 이 립처럼 너플너플너플너플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형이 프릴 스타일이래 동글했었는데 요번에 폈는 거는 페탈이 쭉쭉 뻗었습니다. 세팔이랑.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형이 되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. 둘 다. 난초들이 컨디션에 따라서 뭐 화형도 약간씩 다르고 화색도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. 근데 지난번처럼 뭐 프릴 스타일로 핀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단정한 모양이 좋은 것 같습니다. 큼지막하고. 예. 꽃이 1년에 한 두세 번 피면 질리법도 한데 실질적으로 좀 질리는 게 있긴 있습니다. 보면 좋아는 하는데 이런 것들 하도 수시로 펴있고 뒤에 또 필력하고 막 이러니까 잘 보지도 않고 그냥 배경지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1년에 한 두세 번 피니까 질리법도 한데 워낙 화형이 깔끔하고 화색도 좋고 향기도 좋고 해서 필 때마다 이렇게 아 이번에는 어떤 모양으로 필까 하고 좀 기대되면서 잘 쳐다보고 있습니다. 예. 제가 좀 잘 질려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배종입니다. 가격도 저렴하니까 추천할 만 하지요. 예, 이상으로 비디오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